버스 지금까지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 말씀 좀 들어보니까 드론하고 드론도 이제 사람을 태우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플라잉카하고는 개념적인 차이가 있나요, 이게? 플라잉카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이저 운전해서 돌아다니는 자동차를 한번 날려볼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거를 날리는데 막 엔진을 달고 그죠 그렇죠. 날개를 달고 그렇죠. 이랬어요. 근데 그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못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다른 컨셉으로 메탈 금속이 아닌 플라스틱을 강화해서 그죠 나노 플라스틱 뭐 뭔가 종류의 재질이 있어요. 재료를 가지고 가볍게 만들어서 사람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강도는 뭐그 메탈보다 더 강하다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세상이 이제 하나로 바뀐다. 아까처럼 자동차가 나와가지고 다른 그저 도시로 가고 비행기가 나와서 다른 나라로 가고 이제 로켓이 나왔어요. 비행기는 가라. 이제 비행기 끝났어요. 로켓은 나와가지고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1시간 만에 날아가요. 이제 1시간대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뉴욕 같은 데는 이제 이게 이 40인승이죠. 캘리코나라고 이미 나왔거든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40인승에, 이거는 이제 드론이죠. 그래도 놀라운 거는 제가 뉴욕에 2년 살았는데 아주 공항 가려면은 그죠. 뭐몇 시간도 좋아요. 그 트래픽이 언제 어떻게 열리는지 잘 모르고 이렇게 나온 게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수소 비행선이 있습니다. 수소 비행선. 얘는 4분의 1 가격이에요. 비행기, 일반 화물 비행기의 4분의 1 가격에 10배로 많이 실어요. 10배로 많이 실어요. 그래서, 그리고 탄소는 제로예요. 근데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36시간 안에 가요. 그러니까 하루 반 만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항구, 항만, 도시, 부산, 그쵸. 포항 다 망해요. 조선사는 망해요. 그쵸. 뭘 낑낑 실어가지고 3, 4개월을 바다 위에 띄워놓겠어요. 그죠? 그쵸. 예. 이겁니다, 바로. 야. H2 클리퍼라고 이미 나와가지고 얘가 10배로 많은 많이 식겠잖아요. 그죠? 그게 굉장히. 그리고 아주 4분의 1 비용으로 날아갑니다. 자, 극초음속 비행기 데스티너스가 나왔어요. 이게 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빨리 가는 거는 사람들이 무서워하니까 화물부터 먼저 실어요. 그죠? 데스티너스도 지금 화물 실어요. 미카엘 코코리치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드론 왕이에요. 예, 이 사람을 그죠? 러시아에서 러시아의 일론 머스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데스티너스를 이미 만들어 가지고 날려 보내고 있어요, 화물. 그다음에 자, 로켓 여행을 그죠? 2025년에 1시간대로 날라 보내겠다. 근데 얘는 지금 10분간 날아요. 10분간. 10분간. 예, 10분간 난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가고 볼트 2라고 합니다. 3월 20일 날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시간 만에 다른 데는 가는 건 아니지만 뉴욕에서 뭐 그죠? 뉴욕에서 워싱턴까지는 얘가 날아다니는 거 10분 만에. 예, 이런 식으로 볼트는 10분 만에 여기저기 이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스페이스 트랜스포테이션은 한 시간대로 여행하는데 중국 회사 거예요. 중국 회사 건데 이것도 로켓이에요. 로켓이 나오면 뭐가 필요 없어요? 공항이 필요 없죠. 활주로가 필요 그쵸. 없으니까. 예, 이렇게 해서 2025년도에 사람을 태워 날리겠다. 이렇게 실어 날리겠다고 중국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스페이스 트랜스포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또 미국 거는 비너스 에어로스페이스가 나왔어. 이렇게 생긴 건데 비너스 1시간 만에 전 세계 어디든지 가는 극초음속 비행기예요. 비너스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뿅 싸서 날아갑니다. 예, 이렇게 해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뭐 북미로, 남미로 다 날아가요. 이게 지금 로켓 카고는 미 공군에서, 그죠? 미 공군에서 하는 거예요. 공군에서 함대에다가 뭐 물건 실어가지고 전쟁 물자 실어가지고 가니까 일주일 걸려요. 그쵸. 전쟁 끝났어. 그래서 안 돼. 한 시간 만에 나르는, 그죠? 전쟁 물자를 나르는 로켓 카고를 만들어야 돼. 7년 동안 이게 해가지고 이미 나르고 있고요. 유나이티드도 붐하고 이렇게 극초음속을 그죠? 이거 지금 실어 나르고 있고 얘들 2029년에 하겠다. 그래서 23년에 나온 놈, 25년에 나온 놈, 29년에 나온 놈.
이게 다 가능한 것은 이거 세계에서 가장 부자 세 명이 실제로 로켓을 타고 우주에 갔다 왔는데 쟤들이 위험하면 왜 갔다 오겠어요? 그쵸, 아 이제 안 위험하구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죠 스페이스X가 2009월 15일 18일 4명 태우고 갔다 왔죠. 스페이스X고 리처드 브랜슨이 또 갔다 왔잖아요. 그죠? 리처드 브랜슨은 이게 갈락틱 버진 갈락틱입니다. 버진 항공 갔다 왔어요. 이 사람도 엄청난 부자고 이 사람이 제프 베이저스 아마존의 동생입니다. 네. 뭐 이렇게 다 갔다 왔다. 그래서 투자가 많이 돼가지고 한 시간대로 날아다녀. 사람이 한 시간대로 날아다닌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국가관. 그 다음에 자기의 정체성, 애국심. 네. 그죠?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침에 프랑스에 가서 크라상 먹고 놀다가 저녁 때, 그죠? 뭐 또 뉴욕 가가지고 피자 먹고 네. 놀다가 한국에 안 들어올 수 있고, 그죠? 그쵸, 그쵸. 그래서 일자리 거기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다. 교육뿐만 아니라, 그죠? 이 교통 때문에 특히 이제 로켓 세상이 되기 때문에 한 시간대로 연결이 된다면, 코로나는 한 시간 만에 다 퍼져요, 전 세계로. 그쵸, 그쵸. 그렇죠. 그래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이제, 뭐, 문화? 그죠? 글로벌 문화예요. 그죠? 한 시간대로 다 왔다 갔다 그쵸. 하는데, 예. 그 이게 점점 이게 자동차랑 비행기랑 구분이 완전히 다 사라지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뭐, 비행기 로켓의 개념이 나오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엄청 뒤쳐져 있는 거네요. 지금 미국, 중국은 로켓 쏴서 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그런 얘기가 거의 없지 않나요? 네. 네. 우리나라 어떤 기업에서 뭘 한다는 얘기 들었죠? 저는 미국 사람하고 살고 있고 네. 그렇죠? 영국 정부, 호주 정부 네. 뭐 미국 사람인데 네. 한국 보면 너무나 답답하죠. 그러면서 최고인 줄 알아요, 지네들이. 너무너무 뒤쳐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뭐, 또 우리 최고야, 우리가 1등이야, 뭐, 이렇게 하는데, 네. 빨리 제가 미래를 많이 알려야 되겠다. 네. 더 많이 알려야 되겠다. 더 빠른 속도로 사람들이 네. 따라와야 되겠다. 그죠? 네. 네. 그럼 이제 의료 헬스케어 부분 한번 볼까요? 예. 네. 의료 헬스케어도, 그죠? 네. 뭐, 굉장히 많이 나와서 우리는 네. 2040년이 되면은, 그 기후변화로 네. 인공자궁이 나온다. 사람들은 이제 무정자증 알잖아요. 그죠? 네, 네, 네. 거기다 무난자증까지 나와요. 그래서 그 정자와 난자를 결합해가지고 인공자궁에서 아이들이 출생한다라고 봐요. 네, 그래서 자, 인공자궁 연구하는 사람은 핸드릭, 젠, 네. 그리딩크 이런 사람도 연구하고 있고 뭐 다양한 이런 시스템이 많이 나와 있고 네. 요거는 실제로 그죠? 와이즈만 연구소에서 아이는 지금 불법이에요. 네네. FDA 승인을 안 했어요. 네네네. 그런데 쥐를 그죠 수백 마리를 생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1997년에 램 양을 네. 또 일본에서 네. 1996년이네 그죠 이렇게 생산을 했고요. 뭐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매트릭스 영화에서도 그죠 이런 것이 나왔어. 여기서 지금 여기 잘 보면 여기 안에서 쥐새끼들이 그죠 이게 막 태어났어요. 근데 매트릭스 영화에 보면은 이런 게 나와요. 이거 이런 네, 게 나오는데 네, 네, 네. 이게 사람들이 뭔지 모르고 지나가는데 이게 바로 요 안에 아이들이 들어 있습니다. 인공자궁입니다. 인공자궁. 그리고 여기 안에서 막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네. 그죠 영화니까 주인공이 태어났지만 진짜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고 네. 그죠. 아이들에게 단백질 줘야지, 비타민 줘야지, 칼슘 줘야지 네. 이렇게 전부 연결이 다 돼 있다라는 거고, 그죠? 이렇게 연결해서 엄청난 그 영양분을 아이에게 이렇게 줘야 된다라는 거고, 영화니까 이렇게 네. 표현했지만은 이게 2040년이 되면 4명 중에 1명은 이렇게 태어날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렌즈, 컨택트 렌즈가 이미 나와가지고 네네네. 그죠 렌즈 가지고 보는 거예요 바깥 세상을. 에, 렌즈가 렌즈를 딱 끼면은 이게 이제 스크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값이 떨어져요. 왜요? 왜냐하면 네. 자 집에 가서 내가 9시 뉴스 봐야지, 집에 가서 영화 봐야지, 집에 가서 뭐 그죠 넷플릭스 네. 봐야지 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얘가한테 넷플릭스 틀어줘. 그죠? 박영수 미래 TV, 유튜브 틀어줘. 네. 다 보여줘. 이메일 좀 보여줘. 다 됩니다. 이거 화면이 되니까, 디스플레이 되니까. 내가
바닷가에 누워서도 일할 수 있고 야. 공부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고 있고 이게 이제 행사인데죠. 네. 한 2천 명이 왔어요. 박사학위 네. 받은 사람들만 2천 명. 네. 바이오학자, 의사, 간호사, 뭐 무슨 AI 학자, 냉동인간 네. 이 사람이 이게 제 친구들인데 알코아사에 사람을 냉동시키는 거예요. 네. 그죠? 아까 의료 기술 발전 네. 얘기죠. 사람을 냉동시키고. 2040년 되면은 깨우자 이런 거예요. 그때 네. 되면은 이제 모든 암이 다 수술이 네. 되니까. 예. 이 여자 할머니 킬힐을 신었어요, 그죠? 네. 킬힐. 85세예요. 오. 굉장히 나보다 얼마나 빨리 쫓아다니는지 제가 따라다니지를 못했어요. 이 여자는 네. 그죠? 페이션트 지로라고 해가지고 이 DNA 공지에 텔로미어라는 게 있어요. 네, 텔로미어. 네, 네, 네. 텔로미어가 그죠? 텔로미어를 늘렸어요. 네. 20년을 늘렸어. 그 옆에 있는 의사가 수술해서 늘렸더니 비포 네. 할머니였어. 근데 아프터 처녀가 됐어. 그걸 보여주더라고 나한테. 오. 내가 막 보여달라고 했죠. 네. 예. 얘는 그렇게 이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요. 이 얼굴을 이렇게 만드는 그죠? 네. 이런 사람 뭐 이렇게 늙지 않은 알약 만든 사람. 그 다음에 AI가 얼굴을 보고 그죠? 아, 너 가남 2기야 뭐야 이렇게 다 알 수 있어. 여기에 주름이 이렇게 꼬였다든가 기미가 났다든가 그죠? 뭐 이런 걸 보고 예. 그 다음에 이 할머니는 이제 이 알약 물질을 발라요. 물질을 네. 발라가지고 요거는 그죠? 여기는 다른 피부가 곳이고. 다르, 피부가 그렇죠. 다르군요 지금. 네. 40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 할머니가 80세인데 여기는 바른 데는 그죠? 40세예요. 야. MIT에서 개발한 거예요. 이런 물질 그죠? 요 바른 보세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한번 찝어봤어요, 그죠? 여기는 80세, 여기는 40세. 와. 네. 이런 것도 나오고 이거 참 놀라운 건데. 쥐의 목을 그죠 잘랐어요. 네. 50% 자르고 뭐 90% 잘라가지고 다시 붙였어요. 이거 네. 왜 그렇게 하느냐면 원숭이의 목을 잘라가지고 그죠 원숭이의 A 헤드하고 네. B 바디를 붙이고 여기 있는 몸을 이쪽으로 몸을 바꿔치기 하는 거죠. 다른 원숭이랑 그렇죠, 그렇죠. 왜 그렇게 하느냐면 이제 사람이 태어났을 때 다리가 없이 그냥 쭉 그냥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인데 한평생 그렇게 살다 갈 필요 없이 네. 막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의 몸을 나의 목과 딱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사람을 살 수 살릴 수 있어요. 내가 몸의 전체 다에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네. 죽을 지경이야. 네. 목은 멀쩡해. 그러면 살아있는 교통사고에 그죠 난 사람을 갖다 붙여요. 목을 갖다 붙이는 이거 하는 사람이 할빈 메디컬 연구소에 아까 이 의사였어요. 이제 뭐 그런 정도로 네. 그죠. 예, 의료도 굉장히 네. 발전한다. 이제 그 이제 책의 마지막 부분에 기본소득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기본소득은 예. 이제 뭐 로봇과 AI의 등장 이런 게 가장 큰 건가요? 기본소득은 저희가 이제 네.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한 3년 동안 네. 저희라는 게 이제 밀레니엄 프로젝트 네. UN 미래 포럼 70개국에서 연구를 하니까 네. 각 나라에 특히 그 당시에 핀란드 그죠 이미 실험을 했었고요. 네. 네덜란드 뭐 등등 한 나라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연구에 들어와서 했는데 2030년이 되면 절반의 국가가 기본소득을 준다. 2050년이 되면 대부분 다 준다. 네, 네.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나도 네. 공무원 했으니까 공무원들이 절대로 안 주고 싶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일자리가 없고 네. 처음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니까 네. 인공지능이 차지하니까 네. 일자리는 없고 일자리가 없으면 이제 먹을 그죠 그죠 의식주가 네. 이제 네. 불분명하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깡패로 변해서 두드려 부순다. 아, 범죄자가 되니까. 그렇죠. 두드려 부수는 그 돈을 기본소득으로 나누어졌을 때 훨씬 더 국가를 운영하는 데 네. 효율적이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기본소득 무조건 주는 거예요. 아. 예, 좋아서 주는 게 아니고 또 기본소득을 주니까 가장 먼저. 의료 복지 비용이 확 줄었어요. 의료 비용이. 왜, 네. 뭐 먹고 살까? 내일은 굶겠네. 이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그죠? 질병이 네. 오는데, 병이 걸리는데, 네. 먹는 건 해결이 되는 거야. 먹고 사는 거, 그죠? 어디든지, 그죠? 아주 잘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겨우겨우 네. 먹고 살지만, 그것만 되어도 이제, 그죠?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한국에서는 네. 2300년이 되면 6만 명만 남아요. 6만 2천 명. 네. 그죠? 그래서 기본소득을 빨리 줘야 된다. 저희는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네. 굉장히 이제 보편적인 소득, 핀란드, 캐나다, 네덜란드가 네. 아주
굉장히 그저 일반적으로 성공한 케이스다, 많이 했다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 앤드류 양이라고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 네. 그래서 그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 뭐 나가가지고 이 사람이 기본소득 주자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예, 기본소득 성공리에 2년 실세했어요, 핀란드에. 네. 핀란드에 했더니 그죠 만족도가 높았다. 뭐 네. 절반의 성공이다. 지금 하고 있는 데가 핀란드, 캐나다, 뭐 케냐, 미국도 미국의 LA도 해요. 주 전체 다 나라가 하는 게 아니라 네, 지역마다 네. 그죠 이렇게 해서 얼마를 주느냐? 560불, 뭐 150 그죠 네. 이런 식으로 2000 미국 같은 데 한 2000불은 줘야 되겠죠.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일단은 하고 있다라는 네. 것을. 알고 계시고 이게 지금 지방자치 같은 거기 때문에 그죠? 네, 그렇죠. 지방자치의 그 우두머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타리오 핀란드에서는 70만 원 기본소득으로 네. 줬었구나 2천 명에게. 네. 그래서 뭐 좌파도 우파도 아닌 저희는 직진파다 이렇게 하면서 기본소득을 네. 주장하고 있는 사람 마크 저크버그도 그죠? 네. 줘야 된다 이렇게 했고 교황도 줘야 된다 네. 이렇게 했고 뭐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 오고 가상국가라는 것도 있어요. 이미 가상국가를 만들어가지고 비트네이션. 네. 자, 우리나라 인구가 너무 줄어가지고 2300년이 되면 6만 2천 명만 남는데 가상국가를 만들어서 한 1억 명을 더 데리고 오면 은 네. 우리나라가 커지잖아요. 네, 이제 그쵸. 전부 다 가상국가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비트네이션은 예, 여기서 난민 여권 대사관 뭐 이런 것도 다 만들고 네. 그죠 온라인으로 비트네이션 시민권 신청란에 뭐 이것만 하면 신청이 돼요. 제가 제일 먼저 한국에 여기 이게 네. 비트네이션의 한국 대표부예요. 제가 진짜요? 예, 예. 오, 예. 제가 한 서너 개의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몇 명 없었는데 그죠. 네. 자신의 국가를 만들 수 있어서 박영수 공화국을 만들었어요. 야. 예,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시티즌 해서 여기 네. 한국에 지금 몇 명이 있는 거 표시가 된 거구나. 아주 초기에 예. 그죠 시티즌 전 세계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티즌이 이게 이 사이트에 들어와요. 비트네이션 사이트에 들어와서 네. 내가 양말을 팔면 1억 개를 팔잖아요. 지금 벌써 한 4천만 됐어요. 4천만 그렇게 되는구나. 예, 이게 경제 공동체 아이들이 예, 엠버시도 있고 또 백피드라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성공하지 못해. 했어요. 예, 네. 국가를 만들었어요. 또 뭐 이 여러 개 이 사람도 그죠 제 친구인데 네. 국가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미국 대통령으로 나왔어요. 2016년에 졸탄 이스타반이에요. 그 다음에 좀 가장 큰 게 시스테딩. 시스테딩은 이제 바다가 60%가 주인이 없어요. 공해라 네, 그래요. 네, 네. 거기다 국가를 만들어서 팔자. 바다 위에다가. 그렇죠. 얘가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패트리 프리드만이. 그리고 페이팔 만든 피터 틸하고 네, 네, 네. 만들었어요. 피터 틸하고 둘이 만들었는데 얘가 제 친구니까 네. 아 제가 한국 대표예요. 한국에서 하고 있어요. 뭐 아무튼 얘는 유명한 밀턴 프리드만 노벨 경제학상의 손자예요. 네. 예, 뭐 등등 해서 바다 위에 그죠 이렇게 집을 지어가지고 파는 거예요. 한 1억 정도로 팔아요. 1억 정도 뭐 예, 간단하게 다양한 변화 그죠 네. 이런 이야기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아,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죠? 너무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되게 모르고 살았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네. 한국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해요. 야, 제가 주변에 보면은. 진짜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네요, 진짜. 세상이 빠르게 변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상식이에요. 상식이에요? 다른 나라에서는.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네. 그죠?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나라에서만. 너무 답답해요, 저는. 지금 외국인들, 저는 외국인하고 살고 있고, 네, 네. 외국 직장에 있었고, 네. 이러면서 한국 사람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찜질방에도 가거든요. 네. 그 뭐 너무나 지엽적인 이야기, 너 며느리, 며 뭐 네, 그죠 네, 시어머니 욕하고 네. 뭐 남편 욕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걸 가르쳐야 돼 아이들한테. 그렇잖아요 자녀한테. 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와 왜 국가를 못 만들어? 다른 네. 아이들은 전부 국가 다 만들고 그쵸. 있는데 왜? 지금 달나라의 땅도 팔고 있잖아요. NFT 네, 뭐 이렇게 네, 해가지고 네. 왜 우리나라 사람은 달나라의 땅을 안 팔아? 예, 그렇게 뒤져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좀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어디에 그죠? 그렇죠. 포커스를 예. 두고 뭘 할 수 있는 거지. 네. 근데 그 이제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좀 뭐
논란이 많잖아요. 뭐 맞냐 틀리냐. 근데 이거 역시도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을 보시는 거죠. 그렇죠. 다른 나라는 논란이 없어요. 논란이 있으니까 네. 그죠. 논란이 있으니까 일단 이 지역만 해보고 여기 해보고 네. 실험을 막 해보는 거예요. 근데 별 수가 없어요. 전부 로봇이 일하고 일하게 그쵸, 되면 그쵸. 인간에게 무언가를 줘야 되거든요. 네. 인간이 그러면은 일과 월급을 그죠 묶어 가지고 너는 일을 안 하니까 월급이 없고 굶어 죽어 이렇게 하면 굶어 죽고 있겠어요 요즘에 그 옛날에나 그죠 굶어 죽었지 요즘에는 그냥 옆집 사람 찔러 죽이고 뭐 해서 같이 나눠 먹자 하겠죠. 예. 그래서 어차피 기본 소득은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